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이에요.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길래 제가 또 이렇게 빠르게 겨울 룩북으로 찾아왔어요. 지금부터 입기 좋은 핸드메이드 코트랑 자켓까지 멋있는 롱코트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디는 역시나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착장으로 입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흰 바지를 입었는데 여기다가 부츠를 신을 거라서 좀 기장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딱이 정도 기장이에요. 하나도 끌리지가 않고 흰 바지지만 좀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도 흰 바지 은근히 자주 즐겨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 완전 강추해 드릴게요. 이제 저좀 예쁘게 입고 싶어서 부츠를 한번 신어 볼게요. 부츠는 이거 스웨이드 부츠 신어줄게요. 좀 넉넉한 일자핏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히는 주름이 이런 게 매력 포인트예요. 그리고 위에는 반목 티셔츠랑 비스티에를 레이어드 했어요. 요 비스티에 딱 해줌으로써 옷잘 입는 느낌을 확 업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비스티에 이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여기 요렇게. 그리고 이 티셔츠는 이렇게 반팔에 반목이어서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고 정말 부드러운 기모 원단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봐도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저는 이렇게 컬러 매치가 은은하게 잘 어울리도록 입어봤고요. 이 위에 자켓이 진짜 히트예요. 제가 친구들 놀러 왔을 때도 이 자켓을 가장 추천해줬는데, 짠! 이 자켓을 한번 입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하얀 겨울 느낌 나는, 좀 뭔가 더 세련된 느낌도 있어서 꾸미고 싶다 할 때는 오히려 화이트에 더 손이 가는? 이 자켓이 진짜 진짜 부드럽고 살짝의 크롭한 기장이기도 하면서 여기 카라가 이렇게 크게 나와서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좀 부드러운 그런 원사가 살아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포근한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바지는 새하얀 화이트여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좀 추운 날이나 한겨울에는 이 안에 레깅스를 받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 아우터는 특히 여기 어깨 깡패가 되지 않는지 입어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에요. 너무 예뻐요. 자켓 안에 이렇게 비스티에도 있고 컬러 매치가 너무 조화로워서. 짠! 두 번째 코디인데요. 이 니트가 일단 소재 자체가 되게 뽀송뽀송하고 그냥 일반 브이넥과는 다른 이렇게 루즈하면서도 좀 느낌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입었을 때도 너무 멋스럽고 이 치마도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근데 그냥 주름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더 히트는 여기 옆에 이렇게 뜯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때, 이거 뜯어졌나? 싶을 정도로, 아닌가? 이렇게 잘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거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는 컬러로 포인트를 줄 건데요. 짜잔! 이런 뽀얀 스카이블루 컬러의 핸드메이드 코트를 입어줄 거예요. 또이 블루에 화이트가 얼마나 잘 어울리며, 이 블루에 블랙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 코트는 이렇게 싱글 버튼으로 되어 있는 숏 코트예요. 뒤에 핀턱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뒤에 날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좀더 풍성한 핏을 연출해줘서 포근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입으면 그냥 정말 컬러에 포인트를 준 심플한 코디? 이렇게만 입을 제가 아니잖아요? 이 머플러를 해줄 건데 더 대박인 건이 머플러는 제가 이너로 입은 이 니트랑 세트예요. 그리고 이 한쪽 매듭은 꼭이 어깨를 지나쳐야 돼. 이런 느낌인 거죠. 나는 그냥 추워서 머플러를 했고, 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 니트도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이렇게 컬러가 총세 컬러예요. 그리고 머플러로 나왔을 정도면 정말 부드러운 텍스처거든요. 이 코트는 이렇게 활용하기 좋은 크림이랑 차콜, 그리고 포인트 컬러인 요 스카이 블루까지. 이렇게 앞모습을 보고 이렇게 뒷모습을 딱 봤을 때, 뒷모습까지 매력 있는 핏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는 이 카키 컬러도 있는데,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카키 스커트를 먼저 보셨을 거예요. 이 스커트는 제가 바로 다음 코디에 한번 입어볼게요. 짠! 다음 코디도 위에는 비슷한 흰색 니트를 입었어요. 이 스커트 위에는 흰색 니트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더라고요. 굵고 얇은 실들이 짜여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코디는 전 코디는 컬러랑 머플러로 포인트를 줬다면 이번 코디는 이렇게 벨트로 포인트를 줄 건데 그래도 나름 일반 벨트보다는 좀 두꺼운 벨트를 해줄 건데 저도 이 벨트가 제 인생에서 좀 두꺼운 벨트로는 처음 도전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바지나 이런데 벨트 구멍에 통과시키지 않고 이렇게 니트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줬어요. 이 위에는 아까 입었었던 하얀 색깔 자켓에 카멜 컬러를 입을게요. 저는 이 이너로 입은 이 착장이랑 아우터에 이 카멜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강아지 털 같은 느낌의 원단이고요. 실제로 만져보시면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입고 아우터는 클로징하지 마시고 살짝 오픈했을 때 보이는 이 매력적인 이 멋스러운 요 벨트, 요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컬러 매치나 소재나 이런 게 겹치지 않고 다 너무 조화로워서 진짜 코디 천재 아니야? 그리고 이 부츠는 정말 여러 룩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요즘은 저 이 부츠만 신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벨트랑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어서 코디에 힘을 확 실어주더라고요. 이 위에랑 이 스커트랑 같은 거래처 제품이고 거래처 언니가 이렇게 코디했길래 저 보자마자 너무 반해서 저도 이렇게 코디를 해봤어요. 퀄리티도 다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거래처 제품이어서 이번 코디 너무너무 애정합니다. 짠! 다음 코디는 저 정말 오랜만에 이런 미니스커트랑 스타킹을 입어봤는데요. 그리고 이 티셔츠 위에는 요거 가디건을 입어줄 건데 가디건이 반팔이어서 얇은 긴팔을 받쳐 입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스커트가 브라운색이어서 이 와인색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검은색 이너여서 좀 더 따뜻한 느낌. 이 위아래 컬러감이 좀 짙은 컬러감이어서 이렇게 블랙 컬러를 입었어요. 여기 스커트는 제가 진짜 완전 보고 너무 한눈에 반해버린 트위드 스커트인데 여기에 이렇게 금사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요. 완전 고급스러워요. 와인색 가디건이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털이 올라오는 원사여서 완전 로맨틱하고 이 위에는 이 자켓, 컬러감이 비슷한 브라운 색깔 자켓을 입어줄게요. 반 코트 식으로 싱글 자켓인데 도톰한 편이기 때문에 초겨울에 입어도 손색 없어요. 짠! 여기에 이렇게 귀여운 미니백 들어줄게요. 이 자켓은 완전 심플한 디자인이어서 그냥 평범하게 데님이랑 입어도 예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그냥 심플하게만은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원단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쁜 원단감을 좀 다양한 컬러랑 예쁘게 믹스매치해서 입고 싶은 그런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좀 꾸며 입은 룩으로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여기 위에 코트를 입어주면 너무 좀 힘을 너무 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캐주얼한 자켓을 걸쳐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운이랑 와인 컬러가 느껴지는데 하나하나 원단도 다 다르고 오묘하게 색감 차이도 있거든요. 저 정말 코디 천재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 코디. 이런 반팔 가디건은 니트 원사기 때문에 반팔 단품으로도 가을에 입기 좋을 것 같고 겨울이면 저처럼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입어도 너무 분위기 있고 로맨틱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보리 그레이까지 나와서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뽀송뽀송한 원단이에요. 자, 다음 코디인데 여러분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짠!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화사해지지 않았나요? 좀 깔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스티 없이도 이렇게 심플하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뭔가 심심하고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신다면 이거 딱 입어주시는 거 추천. 그리고 이게 차콜 컬러랑 베이비 핑크 컬러이기 때문에 컬러 조합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또 알파카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랑 여기 기무 원단의 그 느낌이 아주 잘 어울리는 세트예요, 세트. 그리고 바지는 제가 중간중간 쇼츠랑 영상에서 입어가지고 무늬가 많았었던 바지인데요. 이렇게 좀 힙한 느낌도 나는데 과하지 않은 품이어서 딱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헐렁한 바지는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그런 헐렁함에 힙한 느낌도 있으면서 적당하고 알맞는 핏이어서 예쁘더라고요. 이 위에 제가 그동안 정말 아껴왔던 코트를 이제 선보일 시간이에요. 와,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정말 든든한 롱코트인데 얘는 수리 알파카 20%랑 울 80% 혼방된 핸드메이드 코트예요. 아주 롱한 기장과 넉넉한 품, 그리고 좀 이렇게 헤어끼가 느껴지는 원단이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블랙의 롱코트여서 그냥 무난하게 청바지랑 그냥 이런 심플한 티셔츠,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입어봤고, 그리고 이 코트는 제가 지금 입은 이 블랙이랑 초콜릿 컬러와 카멜 컬러의 그 중간 컬러인 이렇게 두 컬러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거든요. 이 위에 한번 입어볼게요. 사실 이런 롱코트 입을 때면 이너를 어떻게 입어도 상관없어요. 벨트 딱 채워주기만 해도 그냥 그게 데일리 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쁜 옷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거를 감싸줄 수 있고 따뜻하게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디 가서도 좀 꿀리지 않기 때문에 겉에 이렇게 좋은 제품 하나 걸쳐주시기만 해도 아 내일은 뭐 입지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출근룩 끝입니다. 이렇게 이런 결이 느껴지시나요? 진짜 한겨울에 여기에 목도리 뚫뚫 말아주면 그냥 영화 한 편 뚝딱 기장도 롱기장인데 완전히 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드는 롱기장이어서 150대이신 분들도 무난하게 착용하실 것 같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물론 저보다 더 예쁜 핏이 나올 거예요. 짠! 다음 코디는 블랙에 제가 좋아하는 핑크 컬러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이 스커트가 핑크 컬러가 있어서 제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핑크 컬러의 스커트가 아니라 이렇게 트위드 원단에 금사도 이렇게 섞여 있어서 더 특별한 스커트예요. 좀 더 로맨틱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블라우스를 같이 입었는데요. 이 블라우스는 이렇게 총 세 컬러로 제작이 되는데 이렇게 스카프도 같이 제작이 됐고 여기 넥라인이랑 소매에는 러프리 포인트예요. 좀 사랑스러운 룩에도 잘 어울리고 단정한 무드에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블라우스라서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착장은 연말 분위기를 내는 코디인 것 같아서 이 위에는 코트를 입어줄 거예요. 스커트도 다 보이게끔 크롭한 핸드메이드 코트를 입어줬어요.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룩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 코트는 이렇게 더블 버튼이어서 클로징하지 않았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이런 핏을 연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입고 머플러를 따로 해주면 정말 연말까지도 연말 파티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고요. 이렇게 더블 버튼이어서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들죠. 특히 이 스커트는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트위드 원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더 예뻐요. 짠! 이제 마지막 코디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코디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라고 제가 좋아하는 니트 입었어요. 일단 이 니트 밑에 입은 이 청바지는 제가 아까 입었었던 이 중청 컬러의 흑청 버전이고요. 활동하기가 너무 편해요. 습한 끼는 전혀 없는데 품이 넉넉해서 굉장히 편한 제품입니다. 이런 꽈배기 니트는 겨울에 진짜 필수 중에 필수 아이템이잖아요. 이 니트가 이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살짝 넣어줘도 막 뱃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쭈그러지지도 않고 여기 뒤에 엉덩이를 보시면 좀 자연스럽게 덮어주거든요. 이런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두께감도 딱 적당하고 여기 앞판 뒷판 동일하게 꽈배기 패턴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데도 정말 포근하니 모닥불이 생각나는 듯한 정말 필수 중에 필수 아이템인 꽈배기 니트예요. 다른 활용하기 어려운 컬러 그냥 싹 빼고 크림이랑 차콜 이렇게 두 컬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보리 니트에는 뭐니뭐니 해도 이런 중청 데님이 진리인데 저는 이 흑청 바지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살짝 쿠앤크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거는 더블 버튼의 핸드메이드 숏코트인데 제가 오늘 숏코트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코트는 아까 입었었던 이 블랙 컬러랑 크림 컬러 제가 입은 이 카멜까지 이렇게 총 세 컬러로 제작이 됐고 전체적으로는 심플한 디자인이어서 데일리 코디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루즈하고 좀 멋진 바지를 코디하니까 마냥 그렇게 귀여운 느낌이 들지 않는 멋스러운 룩이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여기 첫 번째 단추만 잠궈서 좀 사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이 핏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 클로징해도 이게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장난감 약간 이렇게 장난감 병정 같이. 그리고 이 흑청지는 이 핏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면 이 두 가지는 정말 정말 소장가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코디들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 정말 심혈을 기울인 티가 나지 않나요? 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착장들이고 퀄리티 좋은 옷들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꼭 필요한 한 가지만 소장하시더라도 정말 매 시즌 매년 꺼내 입을 제품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Ooh, ooh, ooh.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pictures in my head.